5060 남성의 외로움. 5060 남성의 고독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지 부족으로 인해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큰 요인입니다. 실직이나 퇴직 후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지고 사회적 활동이 위축됩니다. 생물학적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남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5060 남성의 고독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 중심의 관계 형성에 익숙해 다른 영역에서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도움을 요청하거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자존심과 체면도 문제입니다. 심각한 외로움과 고독감으로 인해 정신 건강이 악화됩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자살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생산성 저하로도 이어집니다. 가족과의 소통 부재로 인해 가정 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